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뉴스 3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요즘 뭐 코인이며 주식이며 뭐 각종 커머더티 등등 해서 안 오르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닷컴 버블과 비교할 만한 일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올랐던 시기가, 물론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있습니다만, 1920년대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의 상황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Roaring Twenties라고, 광란의 20년이라고,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하는데, 어쨌든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가상화폐니 뭐 주식이니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니. 그런데 올 들어서 이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뭐 비트코인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목재가 57%나 올랐어요. 올 들어서만. 음흠. 목재가. 돼지고기 55%, 가솔린 네. 41%, 콘. 요즘 이거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고요. 옥수수요? 옥수수. 옥수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옥수수가 35%, WTI가 28%, 디젤 26%, 구리 23%, S&P 꼴랑 11%. 아, 주가 제일 더 올랐어요. 뭐, 하여튼 주요 자산 중에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 전체 자산들이 갑자기 이렇게 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재가 이렇게 오른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도 차트도 나옵니다만은 집을 이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재택근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어준 집들, 예를 들면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만 살다가 네. 이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니까 좀 멀리 있어도 나 일주일에 다섯 번 안 나가잖아.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나가는데, 실제로 이게요, 우리는 좀 그런 그 어떤 경향이 좀 덜한데,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들 있잖아요. 아마존, 구글, 애플. 일주일에 두 번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직장의 어떤 그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근하면 내 자리가 있잖아요. 아, 내 자리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정전 그 뭐 다 비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군요. 워크스테이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니까. 아, 랩탑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죠. 내일 하는 거군요. 나는 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그냥 토요일 일요일 뭐 다 쉬고 그잖아요. 근데 그 또 외출하면 그냥 텅텅 비어 있고, 앞으로 그 사무실의 어떤 사무 환경 같은 거는 급격히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집이 이제 많이 지어지면서 리모델링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어쨌든 벌목에 대한 수요 저 인부를 구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직 코로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 공급이 이제 달린다, 이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커머디티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식 S&P 500이 얼만큼 고평가냐 뭐 저평가냐 이걸 판단하는 지수 중에 케이프라는 게 있어요. 실러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경기 대비해서 네.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이냐 저평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데, 이게 20년 동안 최고치인 37.6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지금이. 그런데 닷컴 버블 시기였던 1999년 12월이 44.2. 그러니까 근접하고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리고 뭐 어제도 뭐 테슬라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테슬라 PER이요? 네. 뭐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한 800쯤 됩니까? 1130배예요. 1130배요. 네. 그리고 비상장 상태인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1분기에만 $690억 우리 돈으로 77조 원의 투자금을 예, 조달해 갔거든요. 이것도 사상 최대치고요. 프랑스도 지금 주식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뭐 암호화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런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투자 열풍의 시대 그러면 그로 인한 자산 가격의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세 이게 과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여 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온 거죠. 2008-09년이 미국의 금융위기잖아요. 네네. 사실 그리고 2020년에 글로벌 팬데믹 크라이시스라고 할 만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압도적인 지금이야 뭐 인도가 저렇게 고생을 합니다만은 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거의 재앙 수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재앙도 보면 뉴욕을 비롯한 이 경제적 중심지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제 위기 뭐 예를 들면 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가 10년, 11년 어간에 한꺼번에 두 번 온 게 처음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닷컴 버블 정도가 있었을 뿐 그다음에 네네네. 뭐 금융 사이드에서 몇 가지 위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그 2008-09년의 금융위기는 사실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미국에. 미국에 웬만하면 다 도산하는 케이스였죠. 네. 구제금융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번에 위기도 뭐 전 세계가 같이 알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백신 때문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상반기만 해도 거의 재앙 수준의 위기가 왔었던 거니까 이거에 대한 미국 통화당국 혹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야 이거 예전처럼 그냥 바로 긴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소비 여력이. 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여러 차례 걸쳐서 많이 주고 실업수당도 여유 있게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실업 상태에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거나 끊어졌던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이 가처분 수익이 늘었다는 거죠. 수입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비가 원할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서비스 산업 쪽으로 안 흘려가고 이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왔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2008-09년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 시기에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졌잖아요. 네. 그걸 본 거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은행에 적금만 꼬박꼬박 했던 결과와 친구 아버지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주식을 주택을 사고 그걸로 또 담보 가치가 높으니까 네. 그걸로 돈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우량주 샀을 경우에 스타팅 포인트 대비해서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자산이 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전세 끼고 뭐 대출 좀 받아서 집 사면 실질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10여 년 만에 온 유동성 그 급등기에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이 집단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자산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갑자기 끊어질까?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다시 자산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자산 가격 스스로의 무게, 네, 그게 이제 곧 버블이거든요. 네. 버블이 언제쯤 축소 혹은 붕괴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미국 통화 당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게 2008-09년 그리고 2020년에 막대한 유동성을 푼 이후에
이 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를 급속도로 긴축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급속도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여유 있게 아직은 레이스를 계속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목재를 비롯한 주식 가상화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자산을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산 인플레 시대 이 책 한번 꼭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이죠. 아, 신한종 센터장의. 네, 신한종 센터장의 이 책 한번 보시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 경제 그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저희가 뭐 장식으로 놓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들 있는 책들 저희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려야죠. SKIET 어마어마한 수요 예측. 어제 우리 저 SK증권의 네. 김용우 이사가 야근을 하셨나 보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아니, 밤에 SK증권 네? 거기 이렇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사예요? 네. 아.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면 예, 계좌를 터야 되거든. 네네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SK 바사, 바이오사이언스도 SK증권이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점이 적기 때문에 네. 예, 계좌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야 그걸 보면서 무슨 청소년들 나이키 살려고 한정판 나이키 살려고 이제 나이키 매장 이렇게 줄 서는 그런 정도 분위기가 잡혔다는데 네. 어쨌든. 공모가격 최상단이 10만 5천 원인데 수요 예측을 했거든요.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네. 최상단으로 다 냈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무려 1883대 1입니다. 아, 이거는 이 1883대 1이라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IPO 수요 예측 최대 경쟁률입니다. 최대 네, 경쟁률. 네, 네. 그래서 전체 주문 규모가 약 2417조 원. 물론 이제 기관 투자는 증거금이 없긴 해 써내는 거긴 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록했던 1047조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엄청난 돈이 몰리는 거예요. 네.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총 공모 금액은 2조 2460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열기가 뜨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바뀌기 전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복수 청약 있죠? 이제 그때 전산 통합이 안 돼가지고 제도는 개선을 했는데 실제로는 허용을 하는 거의 마지막 대호급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열기가 굉장한 게 청약도 많이 했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안 팔어. 6개월 동안 안 팔어. 그게 63.2%. 전체 기관 투자가들이 내가 받으면 63.2%는 안 판다는 확약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확약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 발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하고 JP모간인데 공동주관이 한국투자증권, CS, 크레딧스위스 이런 데들은 뭐 청약 기능이 없으니까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인수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체로 보면 인수단이 좀 작고요.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건 좀 알고 하십시오. 뭐 하는 회사인지. 분리막 회사죠. 그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작년에 1등을 했던 프리미엄급 습식 분리막 시장.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18년 대비해서요. 전기차용 분리막 사업에서 2020년 판매량이 무려 490%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생산 능력이 약 10억 평방미터인데 네. 이 회사가 폴란드, 중국 등에서 계속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생산 능력은 전기차 약 273만 대의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는 네. 27억 평방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뭐 이런 말씀이 별로 의미는 없을 거예요. 청약해서 그 다음 날 따상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뭘 하는 회사고 어느 정도의 캐파가 되는 회사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전기차 1등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이죠 분리막이라는 게 이것도 세계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SK 그 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회사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후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쪽에서는 이미 다 진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이런 류의 회사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조금 밝게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약 경쟁률은 굉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9일부터라니까요. 28일, 2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니까 네. 이 회사에 계좌가 없는 분 중에 청약을 하실 거면 미리미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청약 못하신 분들 가운데 간접적으로도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IPO, ETF 같은 것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오늘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 회사 인수 요거 네.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진척이 좀 됩니까? 글쎄 이제 뭐 풍설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하고 다른 방송에서 만나서 토론을 좀 했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계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인피니언. 14% 정도 되고 네. 지금 삼성의 인수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네덜란드의 NXP라는 회사가 11%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가 한 9.3 그리고 스위스의 ST마이크로 여기가 이제 7.8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원래 1등 회사였어요. 그런데 인피니언의 독일의 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작년에 2등이 된 회사였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 회사를 퀄컴이 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니까 네. 각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불승인하면서 사실 그 인수가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때 4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0조 원 들여서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한 2조 원 가량 위약금도 물고 해서 소동이 굉장히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인수설이 나온 게 한국에서 뭐 이 소식이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월가의 JP 모건이 보고서를 쓰면서 인수가 맥센스 할 것이다,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의 입장에서 삼성은 지금 뭐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대체로 지난 1월에 삼성전자 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CFO죠. 그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앞으로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CFO는 이렇게 기간을 박질 않거든요. 3년 안에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의 미국 내 네. 투자에 대한 독려 이런 게 압력으로 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NXP의 이 공장이 오스틴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별로 안 먼 위치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요.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도 쇼티지입니다만은 앞으로 전장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네. 이 가트너라는 이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 가격이 한 $400 정도였다면 네. 2024년에는 이게 $1,000로 두 배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입니다. 예. 워낙에 이제 기계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부정적인 입장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다. 저가들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NXP의 매출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44%인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안 하는 부분이지만 사물 인터넷이 21%, 통신 인프라가 20% 그리고 모바일이 15%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사업 분야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70조 정도 호가가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이 시가총액이 60조 넘어가요 현재도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한 70조 들인데 돈은 있다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 뭐 이런 거 합쳐서 100조 이상 돈이 준비돼 있으니까 네. 돈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닌데 과연 지금 쇼티지 상황에서 이 회사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이게 쇼티지니까 그걸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M&A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미국의 어떤 형태로 증설을 하든지 어쨌든 NXP를 비롯한 글로벌 M&A 시장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의 발표는 어쨌든 임박해 있을 거다. 이런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NXP가 삼성에 인수가 되는지 한번 저희가 뭐 좀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오늘 아침 페이지 2는 대체로 이렇게 뉴스삼으로 경제 뉴스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같은 것 저희가 아침에 그 다음 순서로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요즘에 가장 중요한 뭐 주식 관련된 이슈들 좀 네.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죠. 그리고 염승환 부장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같은 것들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략 그런 정도 순서로 저희 오늘 아침 페이지 2는 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알 게 없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